만약 새로운 이야기 시작돼. 아. 명성을 얻고자 열심히 던전을 돌파해 가고 있어. 장미. 불약합니다. 상승의 검. 피해를 입히고 새 주사위를 얻는다. 전부 다 6이 아닌데. 아 이거 4야? 아. 이런 식이구나. 아, 깨시. 매직 미사일. 와, 수정 구슬도 이런 식으로 나오네. 가해를 열심히 써야 되나 그러면? 야, 이거 근데 저 이상한 홀 쓰기는 편하겠는데? 그 무슨 우리냐 그 시기 마법 실드. 뭐 2층까지는 쉬울 것 같고 3층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거울에 올. 뭐 실명 매력이네 그래도. 진짜 큰 그림 캐릭터 돼버렸잖아. 계시. 주사위 마굴의 칼제책 같은 존재. 일반 슬롯 강화 슬롯이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인데. 아래 1인님 반갑습니다. 후, 예. 매직 미사일 킬각이긴 한데.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것인가? 거울. 템포 빠른 전투에서도 거울이 필요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 마법의 열쇠. 주사위를 두 개로 나눈다. 주사위를 두 개로 나눈다. 괜찮을 것 같긴 해. 가해 빼고 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님 가해랑 써도 될 것 같고. 가해 빼고 저거 넣자.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 최소 2. 상승의 검은 두 번 가능. 나머지는 전에 봤던 것들이지. 선인장 극혐인데. 깨시 뚫는 애잖아 얘는. 깨시가 방어력을 들어. 레드시온이 반갑습니다. 상당히 몹들이 크다웠습니다. 아, 또 존버한다. 전에 해봤는데 이렇게 추하게 해야 되더라고. 야 미친 육잡이 저거. 에보 육만 잡어. 사기 아니야 이거. 전에 안 추하게 하려고 했다가 호된 꼴을 당해가지고. 광명을 쓸 수가 없네. 주사위 고정 에피소드입니다. 마녀는 추하게 해야 돼요. 어려워서. 말 그대로 고정된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보시면 압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음. 저 선인장이 실드로 가시를 못 막아요.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왜 실드로 가시 못 막냐.
저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 게임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하면 너무 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 추하게 했었다가 졌거든요. 이 게임도 키보드 됐으면 좋겠다. 홀수 드럽게 안 되네 진짜. 아니 짝수. 아이 선인장수액 진짜 이거. 아니 홀홀홀은 이렇게 많이 뜨는데 짝짝짝은 왜 한 번도 안 뜨냐. 역시 주작해. 둘둘둘 꺼져. 개시 못 맞게 해놓은 이 게임이 잘못된 거야. 마창. 글쎄. 매미 대신 마창 쓸까? 템포 생각하면 매미가 나는데. 이 다리에 마혈 박으면은 바로 마창 가져올 수 있는데. 66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주사위 두 개를 넣어야 마창이 나온다는 거죠. 마혈이랑 쓰면은 이 하나 있으면 되긴 해. 이는 어차피 11이니까. 마법사 잡고 레벨업. 4독을 가한다. 4독이면 너무 센데. 근데 어차피 얘 잡으면 레벨업이야. 별로 어려운 전투 아니야.
레벨업. 두사위 복제. 복제 있어도 마찬 까기 편할 거고. 차라리 지금 반 쪼개는 거 지우고 복제 넣어가지고 육잡이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열쇠 빼고. 쥐 꺼져. 저딴 기술이 왜 있지? 심지어 반복 사용도 안 적혀 있는데. 수정 곳을 써도 다시 채울 수 있겠지. 사과 남아있는데. 아, 그냥 안 쓰는 게 낫겠네. 응. 아, 나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생각한 거랑 다르겠다. 이거 사과 두 개 있어가지고 수정붓을 이번에는 쓰는 게 낫겠다. 지금이라도 쓸까? 사과 두 개 있긴 한데. 이러면은 이제 손해지. 오우야. 야, 아픈데. 주사위가 너무 잘 떴어. 제가 내 손 접어 하이파이브 해줘. 싫어. 생흡 이거 각인데. 근데 뭐 빼고 넣지 저걸? 매직 미사일 빼고 넣을까? 근데 그러면 템포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긴 뭐 321은 마법 실드에 들어갈 거니까 매직 미사일 빼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상승의 건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와서 상승의 검이 필요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실드 대신 넣는다. 근데 실드 대신 넣기에는 상승량이 좀. 생흡은 진짜 좋긴 한데 밸류가 문제네. 매미 빼고 넣을까? 템포 좀 느려지긴 한데 이 정도 방어도 빨리 올릴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팡먹. 이젠 진짜 죽을 시간이야. 팡머색.
광대 조금 세졌네. 이걸 세 개 다 발동하네. 계시를 얻는다. 와씨. 야, 저거 세 개 다 발동하는 거 주사위 조작실하는 거 아니야? 제 캐릭터 생각해보면 주작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야, 비행 안 빠졌어? 비행 왜 안 빠졌지? 전에 뺐던 것 같기도 한데. 깨시 다음 턴 도가 아니야. 이러면 손해인가. 이거 주작이 맞는 것 같네. 아이, 독이면은 손해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먹고 가야지. 비싼 거 맞아? 내가 도전자였을 때가 떠올라. 희망을 가지지 마. 나도 처음엔 전부 잘 될 줄 알았어. 탕머슬. 어서오세요. 코딱. 아이고 아프라.
흡혈이랑 방어도 진짜 열심히 올려야겠다. 적당히 하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버틸 수가 없네. 사위 던지지 말걸 그랬나? 코딱 겁나세. 만능 열쇠. 슈퍼 에너미 독에 강합니다. 불약하진 않네. 어 잠깐만, 이거는 템포 빨리 올려야겠네. 독 들어오는 거 봐. 이번 턴에 끝낼 수 있지? 오야. 겁나 세네 진짜. 이 정도면은 템포 빠르다. 강화 슬롯까지 있으면 이제 클리어 각 나오지. 얘는 빠른 애 아니야. 마법 실드 쭉 까는 수가 있어. 주사위 고정되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숫자 낮게 떠서 살아본. 그냥 템포 쭉 올렸어야 했나? 근데 뭐 어쨌든 이제는 최대사 제도 최소사네. 다음 턴에 6세계 맞겠는데. 5가 지금 굉장히 쓸모가 없네. 6을 저 상승의 검을 빼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6번 슬롯이 너무 논다.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지만 1, 4, 2, 3 이렇게 쓸거지. 아니 저거 지멋대로 기어 들어가는거 어떻게 안되나. 6주사위가 너무 논다. 흡살 걸렸다. 카드 올릴 게 아니라 얘도 독수는 애지. 6번 스펠 다른 걸로 빨리 바꿔야겠네요. 얘는 독거니까 또 방어 존버는 안 되지. 그래도 흡혈 있어서 괜찮아. 저주. 흡혈 있으니까 피 관리는 잘 되네. 알찬데. 다음 턴에 킬 가보자.
불광 두 대 때린다 쳐도 이게 11 데미지 키가 나오겠네. 불피 썩은 사과 4레벨 썩은 사과였네. 미비 같은 애네요. 강화 슬롯에다가 복제 넣어서 3 불렸었는데. 아 잠깐만 저마 스킬 안 받네. 체력을 절반으로 줄인다. 개사기네. 사노스 사과 다 쪽쪽 빨아먹어야죠. 체력을 아끼긴 해야 돼. 끝나고 뭐 사과 먹으면 되긴 한다. 그냥 잡고 사과 먹을까? 빙거스네. 오, 19 데미지. 사고 다 죽었다. 어차피 해골 잡으면 레벨업이고. 사과 먹어도 돼. 배게임 해골이 은근히 세. 엄청 세. 첫 턴에 확정으로 거홀 3번이 되는구만. 이 정도로 되기 세면은 보스는 잡겠지. 뭐가 나와도 잡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하면 4도 복사할 수 있네.
해골 빨아먹는 중. 아이 시비들. 아이쿠야. 골수 빨아먹자. 아 그냥 이번 턴에 잡을걸. 어쨌든 얘 잡으면 레벨업이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보스 깰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씨 해봐. 야 어디갔어? 아이 빨아먹었네. 아니 판정 너무 후한거 아니야 이거. 그냥 주사위가 치아라서 쏙 들어가는데. 키보드 조작 있으면 좋겠다. 일반 슬롯은 필요 없지. 지금 첫 턴에 주사위 바로 3개 펌핑 되니까. 나 어떻게 했더라 펌핑? 메디슨이 독에 강합니다 아니야? 빈결 면역? 나이는 12살. 애가 많이 사악해 보이는데. 첫 턴에 거울 3개 쓰는 거 어떻게 했다? 3에다가 복제 걸었었지. 주사위 펌핑이 이 정도 되면은 지진 않겠지. 사용할 때마다 더 바로 하는구나. 독돌이님 반갑습니다. 와우 광란 개팍스네. 저 그냥 버릴까? 이제 흡혈하면 될까? 와 잠깐만. 야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저 5뎀 6뎀 다음 턴 7뎀 8뎀 15뎀이지. 아 그래도 생흡 이 정도로 깔렸으면.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마법 실드도 써야겠다.
in order. Kali Akularia. 이겼네. 15뎀 들어올 거고. 아, 이번에는 초콜릿 쿠키도 안 떴네. 야, 저거 주머니 칼 왜 이렇게 세? 잠깐만. 메디슨. 얘가 느린데 카운터구만. 그래도 이기긴 이기겠다. 화끈하게 이겼구나. 화끈했지. 화영꾼이랑 엮이긴 싫거든. 돌림판을 돌려보자고. 주작주작 수작판 해골. 아, 불쌍해 졌잖아. 도전 완료. 카드 흔들기, 저글링, 우울함 느끼기. 그로버라는 이름의 뉴질랜드 거대 토끼. 실수로 토끼장을 열었는데 그로버가 영원히 도망친 것.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 던져놓았다.